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인덱스 쇼 그리고 에디트 관련해서도 좀 볼까요? 내용 추가적으로 설명드릴 만한 부분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 마운트이고 서브스크라이브를 했습니다. 서브스크라이브를 했고 그 다음에 겟 유저에서 지금 현재 에디트 창이잖아요. 에디트 창이니까 에디트라고 하면은 취소 백을 하죠. 그래서 요 edit 버튼을 클릭한 경우에 호출되는 내용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때 호출되는 내용 볼까요? edit ex 해서 지금 현재 불러왔죠. 그리고 거기 여기에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고 다음에 PID 2590번은 이 부분입니다. 어카운트 겟 유저에서 이렇게 내용을 바꿔주고 요 바뀐 내용이 이제 데모 use view render 그래서 이렇게 호출을 했습니다. 그죠? 어제 호출했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validate와 그리고 save 이전에 살펴봤던 내용이잖아요. 했을 때 demo account change user를 호출하잖아 account에서 그죠? change user 여기 있나요? account에서 change user 부분이죠. update, delete, change user 요 호출했습니다. change user에서는 지금 현재 notification을 따로 구성을 안 했어요. 그죠? notification 호출을 하지 않았으니까 요것이 다른 브라우저 그러니까 웹 브라우저가 하나가 있다 그러면 여기서 발생한 어떤 내용들이 지구 반대편에 전달될 일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에디터 부분입니다. 이제 세이브인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세이브인 경우에는 어카운트 업데이트 유저를 호출했습니다. 업데이트 유저를 호출했으니까 업데이트 유저는 뭔가 내용이 있을 거예요. 업데이트 유저 이번에는 노티피케이션을 호출했습니다. 그죠? 서브스크라이버 브로드캐스트를 한단 말이잖아요. 브로드캐스트를 하는데 뭐라고 브로드캐스트 하나요? 유저 업데이티드를 호출하도록 구성을 했죠. 그죠? 그럼 업데이티드 얘를 듣고 있는 누군가 그죠? 그럼 브라우저가 지금 두 개 있습니다. 이 두 개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세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세이브 버튼을 클릭했었는데 만약에 오른쪽에 있는 이 브라우저에 지금 이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친구 이 화면을 보여주고 있는 라이브 뷰 프로세스가 업데이티드라고 하는데 서브스크라이브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렇다면 화면을 새로 업데이트하는 거죠. 그죠? 업데이티드에 서브스크라이브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얘는 누구예요? 지금 얘를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은 인덱스 EX잖아요. 인덱스 EX 얘잖아요. 그죠? 얘가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 화면을 뿌려주고 있는 거죠. 인덱스 EX에 보시면은 이렇게 쭉 내려서 요런 내용이 있죠. 핸들 인포 보시면은 유저이고 뒤에 무엇이 오든 간에 얘는 듣고 있죠. 귀를 기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치 소켓에서 화면을 새로 뿌려주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 그 결과를 여기 있는 이 친구 오른쪽에 있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친구도 알고 화면을 새로 뿌려서 새로운 사용자 이름 변경이라든가 새로운 사용자의 추가를 화면에 표시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요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한데 왜냐니까 우리가 지금 전자여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전자여권에서 전 세계의 수천 개의 공항들이 공항을 탑승하고 무슨 건강 검사를 통과를 하고 어쩌고 하는 정보들을 전 세계 수천 개의 공항들이 서로 그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를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겁니다. 지금 수업 시간에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내용이. 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수천 개의 공항이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의 공항 이용자들에 대한 개개인의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공유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인천공항에서 어떤 사용자가, 어떤 탑승자가 건강검사를 했더니 체온이 39도더라. 그러면 그 39도라는 정보가 그 탑승객이 도착할 공항에서도 실시간으로 딱 39도로 뜬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거는 전자여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굉장히 하나하나 지금 뭐라고 해야 되나 지나칠 정도로 이 하나하나를 지금 다 이렇게 한 줄 한 줄 다 보고 설명을 드리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이 알고리즘이 그대로 전 세계 수만 개의 공항들이 수천만 명의 탑승객들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에 사용될 기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거나
그렇게 됐고 에디터 부분이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충분히 다 이해가 되셨죠. 그리고 마찬가지 또 에디터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니까 use deleted 이것도 지금 듣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에디트 상태잖아요. 이게 에디트 상태인데 얘는 얘를 만들고 있는 프로세서는 이미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죠. 어디 서브스크 마운트 ID 형태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어요. 유저 ID 특정한 유저 ID로서 서브스크라이브를 하고 있고, 그죠? 그럼 이 방에서 유저 ID로 서브스크라이브 된 방에서 만약에 딜리티드라고 하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벤트라고 해야 되나? 이벤트 맞죠? 이벤트를 던지게 되면은 얘가 호출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페이지를 뿌려주고 있는 프로세스가 유저9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저9에 대해서 딜리트를 실행하게 되면은 이 사실이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얘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화면이 새로 뿌려지게 됩니다. 그 뿌려진 부분, 그 부분이 바로 지금 이 부분입니다. 그죠? 어떤 프레임워크나 어떤 언어도 이런 기능을 이렇게 간편하게 구현하게끔 해주는 언어가 없어요. 어떤 프레임워크도 정말 이거 너무나 쉽게 구현하게 해주죠. 더군다나 더 강한 강점은 폴트 토러런스예요. 그러니까 어느 한 서버가 뭔가 문제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복구가 됩니다. 자동 복구. 그것도 좀 이따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거나 현재 지금 리스트 두 개가 얘도 지금 얘도 인덱스고 얘도 인덱스 EX. 그러니까 둘 다 인덱스 EX 이 페이지예요. 이 모듈입니다. 이 모듈이 현재 얘도 뿌려 왼쪽에 있는 것도 뿌려주고 있고 오른쪽에 있는 얘도 뿌려주고 있죠. 그러니까 서로 현재로선 유저 10이잖아요. 유저 10. 얘도 유저 10이죠. 동시에 딜리트하게 되면 동시에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 노티피케이션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쇼는 그렇고 뉴는 언제 이게 호출되느냐니까 핸들 이벤트에서 세이브에서 호출됩니다. 세이브의 어카운트 크리에이트 유저 여기서 호출되죠. 그죠? 그래서 노티피케이션을 받아서 처리를 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어카운트 유저에서 리다이렉트에서 이렇게 쇼 페이지를 연결되거나 그런 이건 제가 여러분한테 숙지를 해볼게요. 지금 현재 이 페이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어떤 페이지냐니까 여기에 만약에 오른쪽에서 새로운 사용자를 한 명 추가를 한단 말입니다.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를 하면은 그 새로운 사용자가 추가된 것을 한번 추가를 해볼까요? 주피터 이메일도 넣고 패스워드도 뭐 하나 넣고 또 패스워드 예, 복사해서 그냥 넣고 안 되죠. 자 다시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현재 보시면은 패스워드는 여섯 일곱 여덟 조금 다르게 움직이게 돼 있어요. 이것도 나중에 다시 볼 겁니다. 이렇게 하고 폰 넘버 하나 넣고 저장을 했습니다. 이미 그러네요. 이메일이 이미 있다고 돼 있으니까. 다른 이메일에서 저장하죠. 그러면은 자, show user dash back Jupyter 있는데 Jupyter가 현재 이 앞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제일 끝에 가 있을 거예요. 제일 끝에가 지금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생각해보도록 하고 만약에 지금 제가 숙제라고 해야 되나 과제라고 해야 되나 여러분들이 생각해보라는 것이 만약에 현재 있는 이 코드만 가지고 새로운 사용자를 추가를 했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가 추가되었다는 사실이 다른 사용자에게도 전달되겠죠. 실시간으로 전달되는데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메커니즘이 이 코드 중에서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new라고 하는 이 코드 내에서 실시간으로 전달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바로 그 부분부터 다시 연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